예, 말은 들었지만 처음 봅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지만 생각보다 더 징그럽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젠틀한 남자 기타리스트 정마토님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싸. 네, 이 젠틀한 남자가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젠틀이 아니고 젠틀하는 장르와 젠틀을 합성해서 잔틀. 네, 그래서 그 제가 우리 마토님 채널에 가서 보니까 인트로가 그거더라고요.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는데 아, 요게 되게 젠틀하는 어떤 장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되게 인트로를 잘 짰구나 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꼭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 인트로를. 젠틀라는 장르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젠틀라는 그 용어 자체가 확립이 안돼 있었던 게 이제 젠트로 이제 정의가 된 거고. 스펠링도 모르다가 마트 네. 씨한테 물어봤어요. 디젠트 이렇게 돼 있죠. 네. 네네. D 네. DJENT. 네. DJENT. 그쵸. 앞에 D가 묵음이라서 젠트. 네. 잔트겠죠? 디젠트. 네. 네. 그러면 젠트라는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프로그레시브의 이제 하위 장르이고, 프로시브도 네. 하나도 고와 뭐 그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리드미컬하고 저음현에서 메탈 사운드, 이제 디스토션 사운드로 리드미컬랑 연주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예전에 드림 시어터의 그 프로그레시브가 되게 좀 전방위적인 프로그레시브였다면 거기서 좀 약간 저음, 되게 리프이랑 이쪽으로 좀더 포커싱이 확된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젠트가 굉장히 엄청 정교하면서도 되게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그 명확한 사운드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젠틀을 하시는 분들이 팸플렛을 선호로 하시는 게 이게 다운 튜닝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일반 기타 갖고 하면 이 줄이 털럭털럭거리니까 튜닝 안정성도 떨어지고 사운드에도 뭔가 이 쫄깃쫄깃한 그 톤이 안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음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긴 거를 많이 선호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루 템퍼먼트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은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그 사운드 자체가 정말 뭔가 칼같이 이렇게 빡빡 꽂히는 그 느낌 있잖아. 그래서 젠틀을 하는 데 있어서 꽤나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징그럽긴 하다.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프렛이 팬 프렛이고요. 야,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뭔 팬, 이게 팬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팬 프렛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 예, 멋대로예요. 그냥 근데 거의 다 네, 뭐라 그래야 거의 되나? 저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프렛들이 지금 여기 박혀 이게 있는데 같은 거가 없는 것 같아요. 딱다 다르게 보니까. 생겼죠. 예.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트루 템퍼러먼트에 관련된 거를. 친구 이 탁. 템퍼러먼트가 예전에 이제 그 트루 템퍼러먼트 이전 이게 기본적인 우리 평균율을 얘기할 때그 이퀄 템퍼러먼트라고 하잖아요. 그 이퀄 템퍼러먼트가 기본적으로는 2조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건데 그 아하. 음들의 간격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게 이제 바흐가 그때 그 전에 원래는 순정률이었는데 순정률 같은 경우에는 음이 그 어떤 키에선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울림이 되게 좋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2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죠. 2조를 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음악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이제 바흐가 평균율을 이제 개발을 제시를 함으로써 했죠. 예. 제시를 함으로써 그12 반음을 동일한 음높이로 구성을 해서 약간 약간씩의 그뭐 피치별로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 모든 키에서 요거를 12키에서 이렇게 2조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평균율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는 저는 뭐 상대 음감이다 보니까 절대 음감인 친구들이 아 무슨 플랫 키는 약간 조금 뭐 약간 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고 샵키는 좀 날카로운 느낌도 이런 걸 저는 뭔 소리야 무슨 말했거든요. 소리야? 근데 실제로 보면 평균율을 해놨을 때각 키마다 그 센트 값의 그 약간 약간씩의 그 보정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귀가 민감하면은 키별로 같은 코드 구성을 돌려도 다른 느낌이 날수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씩의 보정된 그 센트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평균율이라고 하지만 평균율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또 거기서 한번더 뭉뚱그려놓은 악기가 기타다 보니까 프렛에 그 이게 정해놓는다고 해서 각 음의 그 줄의 물리적인 특성이랑 장력이랑 뭐 눌렀을 때 힘이랑 이런 힘이야.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율 안에서의 또 평균율이기 때문에 기타야말로 피치의 부정확성 자체가 정체성인 악기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D 사운드와 실제로 맞는 D 사운드는 달라서 기타리스트들의 그 되게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이 기타를 딱 쳤을 때 틀린 걸 맞게 느끼고 맞는 걸 틀리게 느끼고 이런 게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타리스트의 음감에 되게 그 장점이라 그래야 될까 단점이라 그래야 될까 뭐 그런 부분인데 난 뭐야, 그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타가 그러니까 그 되게 좀 어정쩡한 악기일 수밖에 없어요. 줄이 있고 줄을 튕기고 또힘 있는 사람이 짚으면 좀 정확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매가리 없이 짚으면 좀 매가리 없이 들리고 막 이런 게 그렇습니다. 있어야 돼. 그래서 기타라는 것 자체가 음정 표현이 그게 완벽하지는 안아야 해. 않지만, 네, 그렇지만 연주의 편의성이랑 그 부협에서 생기는 미묘한 그 기타 특유의 그런 사운드들이 되게 매력적인 악기인데, 문제는 단점은 그런 것들이 기타를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인토네이션이나 피치가 안 좋을 때는 쳤을 때 매력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같이 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악기가 기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보정값을 어떻게 했느냐? 각 모든 현의 각 프렛마다 다 따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프렛인데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쇠를 만들다 보니까 얘는 이 자리가 맞고 얘는 이 자리가 맞고 얘는 이 자리가 맞는데 얘는 이 자리가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딴 모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맞는 부분을 다 점을 찍은 다음에 그걸 쇠로 연결한 거죠. 이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음 한음이 전부 다 그렇게 보정되어 있는 값을 가진 이거 24프렛까지 있으면 그러면 24 곱하기 6을 다 맞힌 거야, 이게. 다 맞춘 거죠, 하나하나.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걸 따라서 이제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잡았을 때의 피치는 정확하게 맞지만 이제 문제는 프렛 자체가 눈에 잘안 들어온다라는 그런 단점과 딱 잡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하이 코드를 잡았을 때 얘에 눌러야 되는 것과 또막 이런 데서 눌러야 하는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예. 프렛의 모양을 보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익숙해지는데 손이 이렇게 돼야 돼? 네네. 익숙해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단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약간만 음정이 틀어져도 그 음정이 틀어진 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고 왜냐면 다른 애들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로브 튜너를 사용을 해서 음별로 센트 단위 편차를 줘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집 마토 씨가 갖고 왔어요. 네. 여기 이제 커스텀 세팅이 돼 있는 이게 소닉 리서치 거돼 있는데 그 우리가 세명다 마토 씨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센트 값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한 네. 걸 갖다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너무 피치 자체가 다른 기타랑 다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 기타와 베이스와의 협연에서는 오히려 이질감이 들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건반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깔끔하게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그게 뭔가 기타 같지 않은 약간 정말 미디 사운드 같은 그런 이질감을 줄 수도 있다. 자, 센트 값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본 튜너로 맞췄을 때는 그 음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피치를 그 센트를 그냥 다른 악기와 동일하게 해가지고 맞추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맞추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왜그 바이올린도 튜닝할 때뭐 440으로 하느냐 사사 이 443으로 삼으로 하느냐 하냐 이렇게 장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6개를 다 다르게 튜닝을 해놔야 나중에 저 위에서 다 보정이 된다는 아 거예요. 여기 다 맞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개방현 튜닝을 6현은 그 2인데 E2에서 마이너스 2센트를 하고 그 다음에 5현은 그냥 기본으로 A로 맞추고 맞추고 예. 맞추고 그 다음에 D현은 플러스 2센트, G는 플러스 4센트,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센트, 1번 줄을 2현은 마이너스 1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 튜너를 하려면은 그 센트 값을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스트로브 튜너를 사용을 해야지 여기에 있는 보정값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맞추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맞춰 한번 볼까요? 맞춰볼까요? 아, 저 움직이는 것도 뭔가 징그러워. 아 뭐가 이게 안 움직여야 된다면요 이게 최대한 안 최대한 움직이게 안 잡아야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시계로 돌면은 튜닝이 낮다. 낮다 예 이렇게 돌면 이제 좀 높다. 오 왔다 갔다 조금 하면 네, 왔다 갔다 낮다 하니까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이 괜찮은 정도면 거 이제 괜찮은 양호 그런 양호 그렇군요. 예 튜너 자체의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미세하게 맞춰야 네. 제가 가만히 있는군요. 이게 제가 요거를 예전에 튜닝을 한번 해봤었을 때 보통 기타를 한번 튜닝을 하면 다시 튜닝을 한번 다시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원래 기타대로라면은 여기까지 또 튜닝을 하면은 내게 장력이 또 변해서 그렇죠. 또또나 다시 해야 되죠. 내려가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좀 귀찮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예, 거죠. 이것도 역시 그거는 못 막잖아요. 이렇게 6번 현 했으면 1번 현 늦어지고 이걸. 그러니까 몇번 해야 되겠네요, 튜닝을.
조금만 돌렸는데도 확 시계 방향으로 해 확 이 정도면 아, 네, 이 정도 괜찮은 거예요. 약간 멈췄다 싶으면 된 거. 네. 오, 오 좋네요. 좋다. 됐다. 줄이 어 조금, 거의 이번 줄이 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오 멈췄어 멈췄어. 야 튜닝하는 거 보고 우리 좋아해? 야, 게임하는 거 같이 튜닝. 멈췄어 멈췄어. 됐어 됐어. 야 잡았어 잡았어. 네, 오 예. 됐습니다. 자 제일 처음 듣고 싶은 거는 우리 클린톤으로 12프렛에서 하이코드 F4 하이코드 한번 딱 잡아보자. 네. 12프렛에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이게 네. 저거 갖고 와볼게요. 그러니까 팸프렛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기본 기타에 비해서는 피치 안정성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늘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트루 템퍼먼트하고는 확실히 좀 차원이 다른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약간 어, 그래요 어그럭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있단 말이죠. 네. 이것도 튜닝을 한번 하고 해볼게요. 아니 이걸 이걸로 해보자. 그럴까? 스트로브 튜너로. 맞아 맞아. 자 별걸 다 자 기본 기타를 스트로브 튜너로 튜닝을 했을 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2센트 높고 1센트 낮고 어,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예, 네. 이런 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실제로 아무런 저런 트루 템퍼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기타에다가 저걸 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네. 바로 바꿔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상황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아, 이게 아, 많이 이게,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짠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찍은 것 같은 네. 짠 이런 느낌. 어, 이게 너무 신기해. 이거 여기서 계속 한번 좀 더 올라가 보실 수 있네. 이런 게 진짜 너무 신기한 저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말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코드 그냥 여러 개 좀 한번 일반 코드 좀 잡아주시죠. 오픈 코드들. 오픈 코드도 한번 잡아보시죠. 오픈 코드. 네네네. 네. 이런 것들. 원래 D가. 디가 원래 제일 희한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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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D 맞아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D가 네. 진짜 희한한데 네. 지금 보면은. D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예.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가 딱 잡았을 때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데들이 그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거랑 완전히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잘못된 D를 잡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독특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이게 독특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독특한 사운드를 듣고 있었던 예, 그렇죠. 거고 얘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예. 맞는 음인 건데 예. 어, 플레인한 음이죠 아주. 그렇습니다. 기타리스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입견 있는 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타라는 그렇죠. 구조적인 그 특성 때문에. 자 요런 게 트루 템퍼러먼트 시스템이고요. 여러분들이 요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야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1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81cm 무게는 2.1kg 두께는 41mm 12플랫 뒷둘레는 75mm입니다. 북매치드 솔리드 AAAA 그레이드 플레임 메이플탑 사용이 되어 있고요. 체인보드 엘더 바디가 붙어 있어요. 로스티드 메이플 5플라이 CF 레인포스먼트 엔주어넥 프로파일 가지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스트링 락 헤드머신, 너트는 그라파이트의 너트 너비는 41.5mm, 지판은 포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반 지름은 20인치 508mm고요. 스케일 길이는 멀티 팸플렛인데 뭐 그죠 그렇겠죠. 네, 635mm에서 648mm로 가는 멀티 스케일의 트루 템퍼러먼트 프레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24프렛이고요. 픽업은 서픽업이 사용되어 있네요. 4개 SSV 그리고 브릿지 SSH 플러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픽스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그 아까 그 저희가 첫 시연에도 해주셨던 그 마토씨의 그런 되게 특이한 코드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이걸로 잡으면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1단입니다. 1단이고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좋아 들리네요. 뭔가 선명하네요. 네. 그 느낌이. 오 이런 거 건반으로 치는 것 같아. 야. 신기합니다. 그냥 A 마이너 코드인데 다르네. 어. 이게
이게 좋네요. 막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 통기타도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통기타 이제 핑거 스타일 그렇게 하면 이제 연주 할 때마다 이제 프렛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넘어갈까봐. 좋습니다. 자, 라인들도 좀 섞어서 들어볼게요. 자 마샬로 복습. 이야 좋다. 5단이었죠? 그냥 4단? 네. 뭔가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요. 네. 네 쌍쌍험. 네, 계속 가볼게요. 이게 쌍험이에요? 3단이에요? 예, 네, 쌍험. 그렇군요. 네. 소리가 빡빡 꽂히네요. 2단. 네. 1단이요. 와 신기하다. 니나니나. 다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는데 어색하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맨날 안 맞는 소리를 맞다고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에 물론 기타로 치면 맞는데 틀린 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기타의 피치라는 게. 근데 이게 완벽하게 보정된 사운드로 들으니까 어딘지 모를 위화감 같은 게 확실히 아,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리볼브랑 뭐 코러스 뭐 프렌드 뭐 넣고 살짝 생크림 톤 정도. 확실히 신스 소리 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와 코러스는 어떻게... 빼고 그러면은 네. 딜레이를 넣어서 또 신세사이저 연주. 좋습니다. 그 딜레이도 음이 정확하니까 그렇죠. 화음이 네, 맞아요. 정확하게 네, 이루어지네. 정확하게, 네. 오, 듀얼리스트 한번 가볼게요. 네, 듀얼리스트. 이상해. 이상해. 야, 찍어놓은 기분이... 것 같아. 기분이... 그러면 디스토션 가볼게요. 우와! 한 번만 다시. 야, 이상해. 아니, 그냥 원래 이걸 이렇게 딱 들으면은 그냥 와, 되게 속주 되게 현란하고 빠르다. 기타 나... 기타 소리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기타야? 약간 기타야? 이런 느낌이잖아. 네. 이제 기분이 이상하네, 진짜로. 아이, 뭐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놀라면 우리가 리뷰를 너무 오래 하게 되기 네. 때문에 자, 마샬 날개인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해. 할 때마다 이상해.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언프로세시드라는 밴드의 네. 어밴던드라는 곡. 어밴던드 버리자.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뭔가 버려진, 네. 버려진, 네. 그 일, 뭔가 벌써부터 이상한 곡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드네요. 그걸 또 트루 템퍼먼트로 네. 굉장히 정교하게 버려진 노래. 네. 네. 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나 무시무시한 연주력 충격적이네요 진짜. 이게 너무 저희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게스트들 저희 오셔서 연주하실 때 그냥 어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있어도 셋이서 막 이게 뭐야 이러면서 눈 마주치면서 너무 신기해한 거는 또 이번이 네. 처음인 것 같네요. 아 정말 신기한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들어. 그냥 와 네, 대단하다 이러고 보는 거지. 자 이렇게 멋진 시험까지 같이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신문물은 언제나 신기하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피아노와 협연할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그렇죠. 피아노와 협연하는데 사실 예전에도 기타 피아노를 같이 칠 수는 있었지만 기타와 피아노가 좀 싸우는 느낌이었다면 네? 이제는 완전히 서로 그냥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의 트루 템퍼러먼트.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피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Real. This is real pitch. 사실 피치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콩글리시의 개념이기는 그렇죠, 한데 예. 인터네이션이라고 하죠. 인터네이션. 이것이 진짜로 진짜 인터네이션이다. 411만 9천 원. 일단 가격은 뭐 비쌉니다. 아, 이 중에 한 780은 이 프렛값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 가격 때문에 아, 좀 그래요. 예. 자, 점수가 되면 8.5, 8.9, 9.0. 저는 약간 이 신문물에 대한 예. 어떤 네. 경외감에 대한 네. 표현으로 네, 조금 더 줘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트루 템퍼러먼트 진짜 신기한 기타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정을 해드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려 10대 때부터 엔도서를 하시던 네, 스커베슨 네, 폴란드에서 날아온 무시무시한 기타 무시무시한 기타로 아름다운 기타 무시무시하게 아름답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아름다운 기타로 예. 네, 또 엄청나게 정교하면서도 화끈한 연주를 또 들려주실 건데 랩터 시리즈입니다. 랩터 스커베슨의 랩터 시리즈 가격은 다음 시간이 442만원 그 다음 시간이 579만원 두 대 합쳐서 1,000만원어치 네, 싸다. 마토 씨와 함께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